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이나 버스, 또한 이동 시에 이어폰 사용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소음 공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죠. 그래서 왕초보인 저도 주변 소리는 작게, 제 목소리는 또렷하게 소중한 시청자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마오노 세븐 베이지 핀 마이크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제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소리를 막아주는 윈드실드, 마이크를 옷에 정착하게 해주는 핀 마이크, 다음은 마이크에 전원 공급을 하는 프리앰프. 이 프리앰프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는 스위치가 온, 오프가 있는데, 카메라 등에 사용할 때는 온으로, 스마트폰 사용 시에는 오프로 해야 됩니다. 또한 평상시에 오프로 해둬야 배터리 소모량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대략 이 선은 6m 정도 되고요. 이 안을 살펴보면 마이크를 담을 수 있는 파우치가 있어요. 또한 제품 설명하는 설명서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하나 아마존에서 직접 구입을 했는데 가격은 배송비 포함 2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8,0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마이크를 하나하나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드실드를 씌워보고요. 핀을 꽂아 보도록 할게요. 제법 모양이 갖춰졌네요. 다음은 마이크를 폰에다가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동영상 촬영 시에는 선을 연결을 해야 되지만 촬영이 끝나면 선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왕초보인 저는 동영상 촬영이 끝난 후에도 동영상 재생 시에 분리를 하지 않아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동영상 촬영이 끝나면 반드시 선을 분리해서 동영상 재생 버튼을 눌러서 소리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나마 핀 마이크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